기다리쌤입니다. 여러분들 마트 꼭 가시게 되죠. 이런 사태가 되더라도 우리가 먹고 또 쓰고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마트 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가시게 될 겁니다. 특히 미국에서 장을 보시는 대형 마트 그리고 미국의 내노라는 마트들을 우리가 주말에 가게 되면 항상 줄을 서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줄을 서 있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어느 줄이 조금 더 빨리 줄을 수 있고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는지 오늘 영상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들한테 재미있고 도움이 되시는 영상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으셨으면 물론 좋아요, 구독 버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느 줄이 가장 빨리 줄어들까? 우리가 살면서 마트에서 장을 보고 줄을 서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순간 고민해 봤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생각했던 실제보다 35%나 더 남들보다 오래 기다렸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마트에서 가장 빠른 줄을 고르는 방법 한번 알아볼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카트에 물건이 가득 담겨 있는 사람, 앞사람 뒤에 내가 서라 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물건이 많지만 사람이 적은 줄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물건은 적지만 사람이 많은 줄, 그 중에서 둘 중에 어느 줄을 선택해야 할까요? 손님과 캐셔가 인사를 나누고 계산하고 작별하는 통과 의례 같은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분위기에 드는 시간은 평균 41초가 든다고 합니다. 물건을 올려놓는 데 드는 시간은 물건 한 개당 대략 3초 정도를 본다고 합니다. 계산해보면 물건이 많아도 사람이 적은 줄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라고 평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가능하면 왼쪽 편, 전체 매장에서 왼쪽 편의 계산대를 선택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사람 중에는 왼손잡이보다 오른손잡이가 더 많고 오른손잡이들은 전반적으로 오른쪽으로 향하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오른쪽으로 향할 때 여러분 왼쪽 계산대로 향한다면 짧은 줄을 차지할 수 있겠죠. 세 번째입니다. 내 앞에 있는 줄 선 사람을 확인하자. 앞에 기다리는 사람의 나이에 따라 계산 속도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인일수록 계산이 길어지는데 신용카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젊은 사람들보다 캐셔대에서 일하시는 분이 덜 능숙할 수 있고 물건을 계산할 때 불편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앞사람이 무엇을 샀는지 카트의 내용을 한번 확인해보자. 앞사람이 구매한 물건을 확인하는 것도 줄을 줄이는 노하우가 된다고 합니다. 같은 음료수를 6개 산 사람은 다른 종류의 음료수 6개를 산 사람보다 훨씬 빨리 계산을 마칠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시면 그렇죠? 바코드 하나만 찍고 곱하기 6개를 하기 때문입니다. 과일과 채소 같은 건 제대로 바코드가 안 찍혀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점 상상해 보시면 답이 나오실 겁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한 줄 서기가 되는 줄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한 줄 서기 방식을 사용하는 마트가 있다면 그 줄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훨씬 빨리 줄어들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한 줄 서기는 줄이 길어 보이지만 줄을 선택할 필요가 없으니까 손해본다는 느낌도 없어서 우리가 서 있어서 심리적인 안정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계산대 근처에 장애물이 있는 줄을 서면 안 된다고 합니다. 모퉁이를 돌아 구불거리는 줄이 있다면 그 줄은 서지 말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그런 곳은 계산원이 캐셔에서 줄이 얼마나 긴지 잘 보이지가 않아서 일을 하는데 속도를 내지 않고 일을 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엑스트라로 계산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우리가? 네, 있습니다. 세 가지로 종합해 볼 수 있는데요. 바코드를 직원이 방향에서 볼 수 있도록 직원 방향으로 가도록 물건을 올려놓는 겁니다. 또한 옷을 살 때는 옷걸이 같은 것을 제거하고 팩을 바깥으로 꺼내서 바코드가 쉽게 보이면서 찍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혼자 셀프 체킹이 많아졌죠. 물건을 적게 샀다면 당연히 꼭 익스프레스 라인이나 아니면 소량 계산대를 이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자,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지 못하고 그냥 서 있으면서 앞에 줄이 왜 이렇게 길까 생각하면서 마트장을 보는 우리의 습관, 그런 가운데 있어서도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은 빠른 줄, 빨리 서서 빠져나가는 그런 노하우가 있다고 하는데, 오늘 영상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요. 재미있게 기억하신 다음에 이번 주에 마트장을 보시는 분들 한번 눈치껏 실현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저를 사랑해주시는 뉴욕 기다리쌤의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